오? 바퀴 높낮이? 오! 카멜 사이드 테이블을 가지고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컴퓨터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 겁니다. 디아블로4 도적 100레벨까지 키우면서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이랑 그리고 패드 컨트롤이랑 두 가지를 병행해봐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단을 대충 돌 때는 패드도 상관이 없는데 고단으로 가면 갈수록 컨트롤이 복잡해질수록 패드로는 하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원래 사용하던 이동식 컴퓨터는 이쪽에 뭐 키보드 마우스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패드만 사용해야 돼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놓을 자리가 요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드 테이블은 키보드랑 마우스 놓을 공간이 있으니까 패드랑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일반적인 책상이 아닌 사이드 테이블이다 보니까 미니 사이즈의 특성상 이게 무게 제한이 8kg라는 건데 8kg 무게 제한은 이렇게 32인치 큰 모니터 대신에 이런 포터블 모니터를 달아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어차피 게임은 큰 모니터만의 맛도 있지만 작은 모니터만의 맛도 있는 거니까요. 설명서 앞장은 이렇게, 뒷장은 이렇게. 먼저 1번, 상판과 데스크 기둥을 조립해라. 먼저 이쪽에 있는 기둥 부분. 기둥 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먼저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이렇게 생긴 부분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같이 들어있는 나사 중에 이 그리고 렌치 나사 4개로 고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단단하게 4개 고정을 하고 다음은 받침대를 조립해라. 받침대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바퀴 높이가 낮아서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이 부분이 바퀴 부분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고 중간 부분도 메탈이고 이쪽 부분도 메탈이고 그런데 이쪽 끝부분 이만큼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라. D번 나사 요걸 사용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으면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조립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바퀴 높이가 낮아가지고 뭐 거의 겉에서는 바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기둥 부분이랑 이렇게 상판 부분이 연결이 돼서 눌러보면 오 요거 높이 조절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의자 높낮이 조절할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멈추거나 끝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눌러서 끝까지 내리거나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는 상판에서 쟀을 때 약 67cm 이거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상판에서 쟀을 때 약 107cm 약 3cm 그러면 요게 대충 이렇게 놓고 발받침대까지 갖다 놓으면 오케이 이거거든. 자, 요거 요거는 지난 영상에 나왔었던 포터블 모니터 그리고 요거는 아마존 베이징 모니터함인데 전체 포장 무게가 약 4kg 정도 나간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 두 개 합치고 키보드 마우스 놓는다고 해도 8kg 안쪽에서 될 겁니다. 카멜 포터블 모니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배사홀이 달려 있으니까 75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집에 남는 모니터함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역시 모니터함은 카멜이죠. 카멜한테 모니터함도 달라 그럴걸. 일단 기둥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카멜 포터블 모니터 배사홀 나사는 이렇게 생긴 나사 있잖아요. 요거 요 사이즈 나사 요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니터함에 포터블 모니터가 장착이 되고 다 풀었는데 뭐 요 정도 높이도 나쁘지 않지. 이거 화면을 중간에 오고 싶으니까 이렇게 옮기고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뭐 모니터는 해결됐고 그러면 본체? 의외로 받침대만 놓으면 간단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큰일 났다 우와 우와 이것이 3M이구나 3M VCB를 많이 바르면 떼기가 힘들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씩만 중간을 이렇게 딱 놓고
가까이 붙여서 본체 무게 중심을 봤을 때 밑에서도 뭐 이 정도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약간 묵직해지긴 했지만 뭐 움직이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멀티탭을 어디다 달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쪽에 모니터함 뒤쪽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해서 선정리 부분은 뭐 어차피 한 덩어리만 되면 되니까 이쪽에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고 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이유는 이거 높이 조절을 어느 정도 해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의자 높이 먼저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딱 넣으면 팔걸이 높이 조절해서 이걸 만들기 전에 살짝 걱정했던 게 밑에 있는 바퀴가 엄청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할 때마다 막 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진 않고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해도 뭐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밀지 않는 한 고정적으로 있는 이런 책상보다는 이게 좀 흔들리는 편이긴 한데 어차피 뭐 디아블로 정도의 게임 특성상 뭐 그 정도 흔들림 가지고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요. 포터블 모니터니까 화면이 작은 만큼 내 쪽으로 당겨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큰 화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밀조밀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그런 또 특유의 맛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부캐도 100레벨이구나.